지금 바르는 콜라겐은 큰 효과가 없다. 그럼 먹어야 되는데 그럼 무엇에 콜라겐이 많을까요?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? 어떨 때는 입에서 돼지 족발이 막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내 몸에서 콜라겐이 없기 때문에 그게 입에서 땡기는 거 아닌가. 지금 족발을 말씀하셨어요. 박준규 씨는요? 닭발. 닭발. 속꼬리? 속꼬리? 왜요? 속꼬리나 있다. 돼지꼬리. 꼬리 같은 거. 꼬리 같은 거. 돼지 껍데기가 싹 구워가지고 이렇게 돼지 껍질. 돼지 껍데기. 쫄깃쫄깃. 네,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보통 생각하는 콜라겐이 많은 음식인데 과연 우리 박민수 엄지께서 준비하신 게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지 아니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게 있는 건지 박민수 엄지가 준비한 최고의 콜라겐은 무엇일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엄지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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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라 제라 뭐야? 뭡니까? 생선인데? 생선. 아니 납세미. 네. 납세미. 뭡니까? 바로 가자미입니다. 네. 가자미가 아니 콜라겐 닭발 가자미 뭐 이런 게 아니고 가자미라고요? 가자미 네. 콜라겐이 제일 많다고요? 그러니까 아까 돼지 껍데기 이제 족발 그런 거 떠올린 것은 찐득찐득하기 때문에 콜라겐 이미지에 맞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가자미처럼 어류의 콜라겐 구조는 인체 콜라겐 구조와 가장 유사하고 아까 제가 피부를 통과할 때 다이톤 말씀드렸죠. 네. 그러니까 500 다이톤 이하여야 된다고요. 네. 이 어류의 이제 콜라겐은 이제 저분자 구조이기 때문에 분자량이 작아서 어머. 흡수율이 좋습니다. 아까 그 말씀드렸던 돼지 껍데기 닭발에도 콜라겐이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. 많이 들어있지만 이제 돼지 족발이나 닭발 같은 동물성 콜라겐의 흡수율은 불과 2%밖에 안 되는 반면에 2%? 예. 우리가 좋다고 그렇게 먹었던 것들이 아니 여태까지 돼지 껍데기 엄청 먹었거든요. 맛으로 먹은 맛있게 먹었는데 2%밖에 저한테 흡수 안 된 거 아니 먹으면서 그냥 먹어요 우리가 아우 콜라겐 덩어리 그러면서 먹고 먹었잖아요. 네. 근데 이거는 몇 프로예요? 어류 콜라겐의 흡수율은 84%. 비할 때가 아니네요, 진짜. 2%하고 84%. 특히 이제 꼬리 부분. 네. 꼬리 부분 해서 지느러미 아시죠? 네. 네. 지느러미와 껍질 부분에 우리 어류 콜라겐이 집중적으로 들어있으니까 가자미를 드실 때는 가급적이면 지느러미와 이제 껍질을 버리지 말고 통째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. 다 먹어야겠네. 네, 그 50대 여성 실험단에게 2주간 한쪽은 돼지 껍질, 네. 생선 껍질 섭취하도록 했더니 돼지 껍질 먹은 데는 변화가 없었지만 생선 껍질 먹었더니 피부 나이가 많게는 3살까지 감소했다고 하니까 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흡수됐느냐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.